국회에서 공간 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 혁신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관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3종 도시혁신구역 도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또 정부가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현실의 도시설계를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의미하는 디지털 트윈이 접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정열 LX공사 사장은 모든 도시 데이터를 공간 정보라는 그룹과 플랫폼에 담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 공간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